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할라피뇨 치즈 불닭볶음면을 먹어볼 거예요. 할라피뇨 치즈 불닭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요. 불닭의 매운맛에 할라피뇨의 알싸함과 치즈의 풍미를 더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가루 대신 튀긴 고추 후레이크가 들어있어서 식감과 감칠맛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먹어보려고 했는데 맵기가 핵불닭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어울릴만한 사이드 메뉴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이드 메뉴는 바로 항정살입니다. 불닭을 먹다가 매울 때쯤 고소한 항정살을 한 입씩 먹어주면 불닭의 매운맛도 잡아주고 고소한 풍미도 더해지니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두 번째 사이드 메뉴는 바로 또띠아입니다. 할라피뇨 불닭이 멕시코 느낌을 잘 살렸다고 해서 준비해봤는데요. 또띠아에 불닭을 올리고 항정살을 올려서 함께 먹으면 왠지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사이드는 나초입니다. 그런데 접시처럼 생긴 나초가 있길래 여기에 불닭을 올려서 먹으면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나초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치즈 소스잖아요. 나초에 치즈소스를 듬뿍 찍어서 불닭과도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지금 소개하다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지는데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항정살 먼저. 와, 진짜 맵다 이거. 와, 진짜 맵거든요? 근데 그 할라피뇨 향이 끝에 약간 은은하게 이렇게 콕콕 찔러주는 느낌으로 올라오면서 뭔가 더 되게 깔끔하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치즈가루 넣었잖아요. 그래서 치즈가루가 칼칼한데 거기에 뭔가 감칠맛이 풍성하게 딱 더해져 있는 칼칼함, 매운맛 이런 걸 딱 나타내주고 있어서 맛있습니다. 그럼 또띠아에 한번 써볼게요. 약간 또띠아 이렇게 싸는 거 맞나? 이거 거의 약간 한국식 쌈인데? 그럴듯. 뭐야? 또띠아를 싼 것만으로도 뭔가 좀 새로운데? 짠! 아, 맵다.
귀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아시나요? 그 귀에 맥박이 이렇게 뛰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할라피뇨 치즈 불닭 볶음면 먹어봤는데 일단 맵거든요. 근데 핵불닭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이거 왜 먹지? 너무 매운데?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할라피뇨 치즈 불닭은 아 맵다 근데 맛있네. 아 맵네. 아 맛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먹게 되네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무리송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하나 둘 셋. 불닭 볶음면 먹었네. 핵불닭처럼 아주 매워서 울었지. 한 입도 입 멈출 수 없는 이런 맛 오랜만이네. 또 먹어야지.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맞다. 야, 음료수 갖다 놓고 안 먹었네. 아니 매운데 막 그 탄산은 못 먹겠어가지고 우유를 찾았는데 우유가 없어서 두유를 가져왔는데 이거 애들 거거든요. 자, 개수 안 맞는다고 지금 첫째랑 둘째랑 싸우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럼 내가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이따.